자, 40페이지 펴보라고요. 가산, 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산, 금. 가산, 금이에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뭐다? 밑줄 그어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고지세에게. 고지세에게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하는 금액 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상금. 중과상금이에요. 그래서 기역, 가산금 적용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가 붙는다? 두 번째 줄, 100분의 3. 3%부터요, 3%. 일명 삼김. 그러나 니은은 중과상금을 물어볼 때는 두 달째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몇 프로? 1.2%.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만 징수하죠? 자,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자고요. 자, 가산금 나와 있네.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얼마 내라고 그랬어요? 박스가 100만 원.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가 100만 원이네요. 그럼 100만 원 내면 끝났죠? 그래서 8월 말일까지는 얼마? 3%가 붙지? 그래서 얼마 내면 되는 거야? 103만 원.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은 가산금 몇 프로가 붙은 거다? 3%. 3% 됐습니까? 그러다가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언제 납부한 거예요? 언제 납부한 거예요? 11월 20일. 그러면은 중과상금이 붙죠? 중과상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붙어요. 날짜 계산 안 해요. 날짜 계산 안 한다. 9월 말, 한 달, 10월 말, 두 달, 11월 말, 석 달이죠? 날짜 계산을 안 한다고요. 과세권자는. 그래서 한 달이 안 되도록 한 달이다. 그럼 이제 중과상금은 100만 원에 얼마부터? 1.2%. 몇 개월치? 3개월치. 그럼 중과상금은 몇 프로예요? 3.6%. 그럼 36,000원이네. 그럼 다 더하면 총 납부할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본세가 100만 원. 그래서 일반 가산금이 얼마요? 3만 원. 그럼 103만 원에다가 36,000 붙이죠? 그러면 토탈 얼마를 붙이는 거예요? 106만 6천 원. 세 가지를 다 더해야 돼요. 거기 나왔잖아. 얘가 106만 6천 원. 100만 원 체납된 조세. 일반 가산금 얼마 붙었죠? 3만 원. 중과상금 얼마 붙었나요? 36,000원. 다 얼마다? 106만 6천 원. 이거를 읽으라니까 어떤 준만은 10만 멋지고 이상하게 읽어. 106만 6천원 됐습니까? 이해되죠? 절대 이런 계산은 못해도 괜찮아. 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1.2%, 60개월. 절대로 계산에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칠판 봐요. 이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미만이야 미만. 국세는 부자지. 부자니까 100만 원. 절대 미만 이하라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아래 B번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이야 미만. 미만은 이 숫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밑으로 내는 거죠. 미만이야 절대 이상하면 틀려요. 지방은 어려우니까 얼마? 30만 원 미만. 그래서 이 경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읽지도 않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세금은 따로따로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을 판단한다고요. 세목별로 시험은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만이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상일 때는 부캐죠, 그죠? 미만.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일명 국세는 뻐꾸기야. 빼꾹빼꾹 뻐꾸기. 빼꾹빼꾹 빼꾹빼꾹 빼꾹빼꾹. 그래서 뻐꾸기가 삼재끼였잖아. 30만원이야. 삼재끼였으니까 미안하구나. 미만 이렇게. 빼꾸기 3. 외워. 좌우간 알아들었어요? 외우는 거예요. 미만 이상하면 틀려요. 빼꾸기 3. 삼재끼였다. 지방세. 미안하구나. 미만 이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결론 오른쪽. 오른쪽 박스 나와 있네. 박스 나와 있죠? 자,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이잖아. 법법이고 부과금액은 세법 규정에 의하는 거죠. 법규정. 징수방법은 세목. 세목. 세목이잖아. 그리고 어디에 포함한다? 조세. 조세. 단 가산금은 포함한다? 안는다? 안는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성실한 납부를 하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법에 의해서 1.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야? 3%. 중과산금은 한 달에 1.2%. 60개월부터요. 그럼 최고 적용률은 몇 프로? 72. 그럼 1번과 2번을 합치면 최고 적용률은 75%가 되지? 그래서 가산금은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에 가산. 그래서 그건 조세에 불포함하고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 그리고 왼쪽에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거고. 왼쪽은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요. 오른쪽은 고지세액에 가산하고. 그래서 왼쪽에다 산출세액에 가산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라고요.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강론 파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2쪽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42쪽 꼭대기. 자, 보자고요. 첫 번째 점은 가산세. 가산세는 의무를 하지 않았죠? 세목. 세목 맞잖아요. 국세를 감면하면 국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산세는 안 깎아줘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고지서가 날라왔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일반가산금 몇 프로부터? 3%. 일명 삼김이야. 자, 다음 세 번째 점. 중과상금은 한 달에 몇 프로? 1.2%. 몇 개월을 넘어가지 못한다? 60개월. 자, 다음 네 번째 점. 지방세 30만원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 미 국세를 물어보면 100만원 미만. 그래서 지방세는 맞죠? 그리고 둘 이상 세목이 병기돼서 날라올 때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몇 번? 몇 번이에요? 5번. 네 개라고 절대로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몇 번? 5번. 자, 칠판 보자고요, 이제. 자, 그 다음, 모든 세금은 뭐가 있다?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가 있죠? 성립되면 확정을 시켜야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소멸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와 소멸 시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번 시험의 한 문제는 누구예요? 성립과 확정. 확정은 배웠잖아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결정하는 때 확정됐다. 아까 배웠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적지 말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아니요? 이거. 그래서 세 가지는 뭐다? 지방세. 두 가지는 뭐라 그랬죠 아까? 두 가지는 국세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자, 보자고요. 1번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성립만 됐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추상적인 납세 의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납세 의무 성립은 뭐다? 과세 요건 네 가지를 아까 배웠죠? 충족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모든 세금은 뭐가 성립한다고요?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은 아무 때나 하지 말아라. 뭐가 충족돼야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계산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세액 계산에 뭐라고도 얘기한다? 출발점.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한다고요.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성립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이거지.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립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국세, 지방세가 나와 있죠. 그럼 1번 소득세, 법인세는 출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칠판 봐요. 항상 소득세라고 나오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와 또 하나 뭐다?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계산해요.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는 미리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1년에 한 번 계산한다. 그래서 1년을 우리는 과세할 때 기간, 과세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며칠이다? 12월 말일.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뭐다?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이거지.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소득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항상 소득세라고 나오면 종합소득세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연말정산을 했죠. 연말정산은 1년 소득 12월 말을 시점으로
세금 계산을 출발했다고요. 그래서 돌려받을 세금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 납부 세액이 있으면 더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 시점에서 계산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절대로 시험장에 가서 뭐다?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소득을 지급할 때는 틀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부가가치세도 똑같고 상속세는 언제 성립해? 상속이 개시할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해야지 이때 성립하고 중요한 거는 2, 3, 4는 출제 제외.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5번이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는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고지 납부하는 거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개입을 합니까?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개입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6월 1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요. 왜?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야. 그래서 과세권자는 6월 1일이 되면 개입을 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나왔네. 농어촌 특별세. 6번 나와 있네. 자, 칠판 한번 봐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세 글자로 뭐라고 적어? 부가세. 옆에 적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에 붙여내는 부가세잖아.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우리가 종부세는 뭐가 붙는다? 농특세. 그죠? 농특세가 붙잖아. 그럼 이에는 어떻게 출발한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본세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5번, 6번은 같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본세는 과세기준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뭘로 출발하자? 본세로 출발하자. 같이 붙는다. 자, 그 다음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할 때 내죠. 그래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자, 그 다음 8번 가산세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뭐가 붙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는 뭐를 붙여서 개입을 해?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결국 뭐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양도세랑 같이 날라오잖아, 고지서가. 그죠? 그러니까 이랑 같이 붙는 거야.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에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랑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본세는 뭐다? 부가세는 본세로 출발하지? 이해도 같이 붙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해도 같이 붙는데 이해랑 뭔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해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요.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돼. 가산날 국세 등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뭘로 출발했어? 가로. 가산날 국세 결국 뭐다? 본세. 본세에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가세와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가세는 본세로 출발하고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가산날 국세가 뭐다? 본세. 자, 그 다음 수시부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땡땡 시작.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사유. 수시 부과할 때 성립한다. 땡.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사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유가 뭐예요? 조세 포탈, 누락 이런 거. 조세 포탈 등이 포착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가산세는 가로 출발하고 수시는 수시로 출발하되 뭐를 확인하자? 사유. 그 얘기야. 자, 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어떻게 할 때? 취득할 때. 이 취득할 때가 언제예요? 돈 주고 사면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일. 잔금 주면 내 것이 되지? 세금 계산을 출발해야 된다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쉬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시험은 기억만 나와요. 니은 면허는 안 나온다. 기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나온다고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어떻게 할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자, 그 다음 재산세가 나왔죠? 똑같이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재산이죠?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자, 그 다음 나왔다 또. 3번.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적어. 본세라고. 자, 재산세에 붙여서 내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잖아. 20% 붙여서 낸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같이 내잖아, 재산세랑. 그럼 부가세니까 출발이 뭘로 출발한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이래도 맞는 거야. 그러나 국세랑 구분하기 위해서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두 글자로 줄여서 뭐다? 본세. 그래서 세법에서 부가세는 몇 개예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와 그리고 뭐다 아까 농어촌특별세, 이 두 가지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세 따라다니니까 출발이 뭐다? 본세로 출발하면 맞는다. 그러나 지방세는 본세를 좀 길게 표시했죠? 과세 표준인 세무.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 5번. 양도소득세 낼 때 별도로 뭐도 내야 돼?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옆에 적어. 특별징수하는 거야. 특별징수. 국가가 받아서 지방으로 보내준다고요. 지방소득세도 역시 뭐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만 동그라미죠.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낼 때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결국 본세랑 같이 납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8번 가산세 똑같잖아. 가산세는 뭘로 출발하면 된다? 가로. 그 다음 수시부가는 뭘로 출발하면 맞는다? 수시. 근데 뭐를 확인하자? 사유를 확인하자. 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기면 그림 나왔잖아. 44쪽 그림 나왔죠? 자,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며칠을 얘기한다? 31일. 12월 31일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틀려요. X 지워버리라고요. X.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록하는 때. 그 얘기예요. 그럼 밑에는 뭐예요? 취득세에 부가세잖아. 두 개가 따라붙지?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 농특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즉 취득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등록면에서도 똑같고, 자, 그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 그래서 두 가지는 출발이 뭐라 그랬어? 본세. 자, 밑에 확인 문제 11 한번 풀어보세요. 자, 소득세는 지급할 때 틀렸죠?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죠? 그럼 부가세는 뭘로 출발해야 돼? 본세.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틀렸잖아요. 그 다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몇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죠? 본세로 출발하잖아. 근데 길게 표시하죠, 지방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 다음 수시는 수시로 출발하되 반드시 이번 시험에 뭐를 확인하자? 사유.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4번. 성립식이 끝났잖아요. 자, 칠판 주목. 자, 성립하면 이제 확정해야지. 세금 계산을 출발했잖아요. 확정하니까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확정되지? 잘 들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배웠잖아. 어떨 때 확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무신고하면? 무신고하면 절차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요.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에?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제재를 가해서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가 뭐다? 신고하는 때. 안 하면 제재를 가해서 결정하는 때.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지? 신고하는 때.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아까 다 배웠잖아 이거. 다른 세법만 6개 과목 중에 제일 안 되죠 지금 세법만. 다른 건 다 됩니까? 아, 저는 이쪽 지역에 처음 강의를 해봐서 여러분들 수준을 모르겠어. 다른 학원 가면 재수생들 오잖아요 그죠? 나 재수생 저 사람 수준을 알아. 여러분들은 재수생인지 처음 하는지 알 길이 없어. 자, 다 왕 초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그죠? 아 진짜 나는 처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공부는. 자, 납세의무 확정 나왔네. 확정 나와 있죠? 밑에. 자, 44쪽. 납세의무 약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전차를 거쳐 밑줄 그어요. 구체적. 구체적.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신고하는 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신고주의. 그 다음 조세와 과세권자가 부가행위에서 확정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주의. 신고하는 것은 신고주의. 과세권자가 부가에서 결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가주의. 그럼 1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절차가 있지? 기억. 처음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때를 붙여요. 신고하는 때, 때가 빠졌네. 신고하는 때, 때를 붙이라고요. 붙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니은은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제재를 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배운 거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처음부터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그러나 거기 봐요. 종부세 밑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결정이에요. 그러나 위에도 있잖아. 선택시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럼 신고로 가면 결정은 없어져 버리죠? 종부세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 선택하면 신고로 가요.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밑에 문제 풀어봐요. 자, 과세관청이 원칙 결정하는 거지. 근데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자, 칠판 봐요. 그럼 여기 봐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는 원칙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방세를 물어봐,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 그럼 답이 뭐다? 재산세네. 재산세잖아. 그럼 기업, 취득세, 옆에 저거, 원칙이 뭐야? 신고. 종부세, 원칙, 결정.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야? 신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뭘로 갑니까? 소멸로 가. 소멸로 간다고요. 소멸. 자, 프린트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프린트 정리 들어가요. 좌우간 세법을 만점 맞고 싶다면 이 프린트를 수십 번 봐야 돼요. 다음 주 올 때 안 갖고 왔다. 없어요. 저기 알아들었죠? 프린트를 구겨놓지 말고 잘 갖고 다녀야 돼요. 네. 자, 꼭대기. 꼭대기 나왔잖아. 성립시기, 확정시기. 별 세 개 붙이라고요.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따로따로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출제는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연결시키는 지문이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확정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이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다음 아래 성립시기 아래. 자, 지방교육세 나왔지? 자, 옆에 동그라미 저거 부가세잖아. 부가세의 동그라미 쳐. 부가세는 뭘로 출발한다? 본세.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소득세 나왔잖아. 지역자본실세도 과세기준일이에요. 재산세랑 같이 가니까 참고로 해놓고. 그 다음 자, 지방소득세 나와있나요? 지방소득세 옆에 저거 특별징수한다고 별도로. 본세 납부할 때 특별징수한다고요. 지방소득세 옆에
뼈를 징수한다고요. 그래서 본세랑 같이 납부하는 거지. 역시 출발이 뭐다? 본세. 자,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동그라미 쳐 부가세 옆에. 그럼 세법에서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야? 두 개. 두 개하고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가죠? 출발이 뭐라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소멸사유. 소멸사유가 나오잖아요. 자, 납세의무 소멸 나와있죠? 자, 47쪽. 자, 꼭대기. 납세의무 소멸.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세금이 조세 채권이란 조세가 없어지는 소멸사유는 다섯 개가 있죠? 납부하면 없어져. 두 번째는 충당돼도 없어져. 세 번째는 부가 처분에 취소가 돼도 없어져. 그 다음 부가권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없어져. 그 다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돼도 없어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개. 나머지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납세자 사망 있다 없다? 없잖아. 자, 그래서 납부와 충당은 이거는 뭐예요? 돈을 주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부가 취소와 소멸 시효 등은 돈을 안 주더라도 법을 만들어서 소멸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건 돈을 주면서 없애버리는 거고, 밑에는 돈을 납부 안 하더라도 법을 만들어서 소멸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그 얘기잖아. 실현돼서 없어지고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멸되는 거 두 가지로 돈 주면서 실현됐잖아. 납부는 뭔지 알죠? 자, 그 다음 충당. 충당 뜻 한번 읽어보세요. 충당. 시작. 상계 처리하는 게 충당이야. 그럼 상계 처리한 만큼 뭐와 똑같다? 납부와 똑같은 거야. 자, 얘기 한번 볼까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돌려받을 세금을 뭐라 그래요?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이라고요.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2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을 납부하게 만들까요? 여기에서 20만 원 까고 80만 원만 납부하게 만들까요? 이렇게 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돌려주면 도망가니까 100만 원 까고, 깐다를 뭐라 그래? 충당. 그럼 납부와 똑같은 거지. 20만 원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부가처분의 취소. 절대 철회라 그러면 안 돼요. 취소. 잘못 부과한 겁니다.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취소가 되는 거야. 자, 부가 취소 다 같이 유효하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자야, 하자. 잘못 부과했다, 정부가. 그럼 세금이 없어지겠죠? 하자. 부과, 취소, 철회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똑바로 봐야 돼. 잘못 부과한 거, 하자가 있는 거는 취소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나왔다. 이거 별 세 개 붙여요. 제척기간 별 세 개 붙이라고. 자, 제척기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됐어요. 그만큼만 읽어요. 자, 잘 봐요. 제척 기간이에요. 이 제척 기간은 뭐다?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 세무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세금을 안 내면 세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려운 얘기고 제척 기간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됩니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면 세금을 확정해서 납부를 해야죠. 근데 성립됐는데 뭐를 안 했어? 납부를 안 했다고요.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신고 납부도 있고 고지 납부도 있어요. 신고 납부도 안 했고 고지 납부도 안 한 거야. 그럼 세금을 결국 무신고 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겠죠. 위에는 가산세를 붙여서 개입하고 고지 납부는 연체이자 가산금을 붙여서 개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립만 했는데 납부는 안 했다. 그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서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무신고를 했다. 그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세금을 부담하라고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지서가 발송돼. 고지서가 발송되면 우리는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고지서가 발송되면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세금을 내라고 부과하잖아. 그럼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날라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 다음 거두어드리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징수기간. 자, 여기 보자고요. 국세, 지방세. 잘 들어요. 국세는 원칙이 몇 년이다? 5년, 7년 이렇게 있어. 네 가지가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성립했는데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래서 국세를 무신고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입니다. 7년이라고요. 7년. 그리고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제척기간이 길겠죠? 이럴 때는 10년. 단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잖아, 일반조세보다. 15년이 있고 여기 봐요. 나머지 이외는 몇 년이다? 5년. 5년은 어떨 때예요? 세금을 무신고할 때는 7년이에요. 과소신고도 할 수 있잖아. 적게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하지.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가는 거야. 그 10년은 어떨 때만 써? 사기부정. 사기당하면 열받잖아. 10년. 자, 일단은 지방세를 나중에 보고 국세를 먼저 봐요. 48쪽. 한 장 넘겨요. 국세의 제척기간 나와 있잖아요. 국세 몇 년? 5년. 두 번째 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7년이야. 그럼 거기 적어. 하나 적어. 대표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부가권을 행사해야 돼? 7년. 그 다음 세 번째 칸은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은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됐어요? 근데 오른쪽은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 기간이 길겠죠?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상속세 증여세는 5년, 7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15년, 10년. 그래서 10년, 10년, 15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 기간이라고요. 출제 제외 5년, 7년, 10년 됐어요? 그럼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7년. 알아들었나요? 과소신고하면 몇 년이야? 5년. 사기당하면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다시 앞으로 가요. 47쪽 지방세네. 자, 칠판 봐요. 지방세네 5년. 5년이야? 7년. 똑같잖아 숫자가.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일까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5년이야. 미안하지만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양도세 낼 때 특별 징수하는 세금, 별도로 징수하는 세금이 뭐야? 지방 소득세잖아. 양도세 낼 때는 반드시 지방 소득세도 같이 내는 거야. 10%. 그러면은 양도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지. 그럼 지방 소득세도 무신고했다는 얘기잖아. 지방 소득세는 지방세야. 같이 7년이야.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 그러나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이라고? 5년이야. 그래서 47쪽 제1아래 두 번째 칸 납세자가 읽어보라고요. 시작. 몇 년이야? 7년간 부과해야 돼. 그래서 딱 하나만 시험에 나오잖아. 소득세 밑줄 그었어요? 소득세 낼 때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게 뭐다? 지방소득세. 그럼 이 지문은 소득세를 얘기하는 지문이에요?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지문이에요? 지방소득세. 같이 7년이에요. 그럼 위에 본세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몇 년이라고 답을 해야 돼? 5년. 그래서 지방세를 무신고 무납부하면 5년이야. 5년. 그래서 7년은 뭐만 얘기한다? 지방소득세만.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 취득세나 지방세를 무신고 무납부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제척기간이 뭐라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해. 그러니까 5년 안에 뭐를 발부해야 된다는 거야? 고지서를 발송해야 된다는 거야. 5년 안에. 알아들었나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는 징수해야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소멸, 세금이 소멸되는 시간적 효력.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원칙이 몇 년이야? 5년.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야. 그럼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지? 그럼 고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자고요. 소멸시효 나왔잖아. 5번에 양괄호 5번에 48쪽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라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성립만 됐지. 성립했잖아요, 모든 세금은. 근데 세금을
확정을 못 시킨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확정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지. 확정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이야. 그럼 이제 확정됐어요. 위에서. 그럼 이거는 확정이 됐다고요. 그럼 확정되면 이제 거둬들여야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몇 년 몇 년이다? 5년 5년. 단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소멸시효가. 국세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5년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5억 이상은 몇 년이다? 10년. 그럼 7판 한번 볼까요? 7판 한번 봐요. 자, 여기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서가 날라오면 기산일부터 몇 년 동안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5년. 5년이야? 이거 쭉 버텼어. 4년 9개월 버텼다고. 버텼어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4년 9개월 버텼지? 이제 몇 개월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3개월을 버텨야지, 그지? 그렇잖아.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뭐가 날라와? 독촉장. 독촉장이 날라오면 이거를 우리는 중단됐다 그래. 중단이 돼서 날라왔지?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그래서 중단은 4년 9개월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금은 주소등이 있으면 끝까지 날라와. 하루 남겨놓고도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중단.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없어져요.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입니다. 자, 프린트로 정리를 하자고요. 자, 꼭대기 오른쪽에 소멸식이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개가 있어요. 소멸.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밑에 제척기간 나왔네. 그래서 국세는 5년, 7년. 7년 옆에 적어. 국세 무신고. 국세를 무신고하면 7년이야. 사기. 사기는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 나왔지? 본세.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5년이야. 지방세는 무신고하면 5년. 7년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방 소득세. 조그맣게 적어. 지방 소득세가 7년이죠? 지방세, 취득세 등을 무신고하면 몇 년이라고? 5년. 그리고 사기 등은 역시 10년이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몇 년이다? 5년 5년. 그러나 국세는 10년도 있어. 국세 10년 아래 얼마 이상? 5억 이상. 5억 미만은 5년이 되겠죠? 5억 이상은 10년. 그러나 지방세는 무조건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49쪽 확인 문제 15 한번 풀어보세요. 자, 사기부정이네. 양도소득세죠?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을 찍어야지.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5년은 옆에 뭐라고 적어? 지방세 무신고. 지방세 무신고. 문합부 이런 거. 그 다음 7년은 뭐를 적어야 돼? 국세 무신고. 국세는 무신고가 7년이에요. 지방세는 무신고가 몇 년이라고요? 5년. 자, 풀.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프린트 정리했죠, 참. 자, 칠판 봐요. 자, 집중. 오늘 2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난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끝났는데 조금 쉬었다 해야 돼요. 자, 성립시기. 성립만 했지 확정이 안 됐으므로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하루, 과세 기준일 날 과세권자가 개입하죠. 하루를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소득세,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1년에 한번 하는 뭐다? 확정신고를 얘기한다고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본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는 뭘로 시작한다? 본세. 그리고 가산세는 뭘로 시작한다? 가. 수시는 뭘로 시작한다? 수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은 신고하는 거는 절차가 있죠.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개입해서 결정. 단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 원칙이 결정이에요.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소멸되는 사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냐? 성립이 됐다. 근데 확정을 못한 거예요. 납부를 안 해서 확정을 못하지? 확정을 못하면 누가 개입을 한다?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등이 있어요,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겠지, 밑으로.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이 확정됐잖아. 그래서 확정되면 이제 거둘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럼 원칙이 몇 년이다? 5년, 5년. 그러나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뭐다?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다? 세금을 결정, 확정을 못한 거야. 그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 또는 확정한 다음에 세금 내라고 부과하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지? 고지서에 의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자, 잠깐 7분만 쉬어요. 알아들었나요? 7분만.